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스트리머분의 컴퓨터 세팅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왜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릴까요? 여기서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방문 출장이 아니라 원격으로 제 세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투컴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양쪽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좀 컴퓨터에 문제가 많아서 일단 게임컴은 한 번에 스펙업을 확 하신다고 하셨고 송출컴도 처음에 바꾸려고 견적까지 짜셨는데 견적이 300인가? 그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게임컴에 들어갈 부품들을 그 돈을 떼가지고 송출컴을 맞추려고 하시길래 저렇게 해서 투컴을 구성할 바에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두고 송출컴은 그래픽카드만 1650 슈퍼로 튜링 NVNC로 좀 화질을 업된 걸로 사용을 하고 게임 컴퓨터만 남은 돈으로 최대한 끌어모아서 스펙을 맞췄습니다. 게임컴 스펙은 3700X에 2080 슈퍼에 나머지 뭐 잡다하게 맞췄고요. 송출컴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글카만 1650 슈퍼를 샀고 거기에 캡처보드만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맥토마토님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서 일단 송출컴은 AMD 기본 쿨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음이 좀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한 2만원짜리 쿨러만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튼 연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컴퓨터는 폼에다 할 거니까 네. 건들 건 없을 것 같고 CPU 이제 이걸로 메인보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암드 1700 일단 이게 최신 버전인데 잠시만요. Edge Lock do not recommend update this Pinnacle Wavelength Summit Ridge 예전 버전 CPU는 이거 설치하지 말라고 하네요. 당신이 지금 바이오스 버전이 P5.50보다 9버전이라면 5.50으로 먼저 업데이트 해라. 이거 하기 전에 3.4 이전 버전이면 3.4 먼저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정말 그러면 귀찮게 돼 하나씩 있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3.4 깔고 바로 여기 넘어오면 되네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딜리트를 누르세요. 아. 딜리트를 그러면 바이오스 들어가지죠? 거기서 네. 툴을 들어가 보세요. 거기 밑에 인스턴트 플래시 인스턴트 플래시. 거기 3.4, 5.5 잡히는 거에서 3.4 클릭되죠? 그냥 업데이트 누르세요, 거기서. 업데이트. 오케이, 예스 예스. 하면 할 거예요. 이제 그 기다리면 돼요, 백화될 때까지. 5.5로 하시면 돼요, 이제. 3.4는 아, 이게 했으니까. 약간 순차적으로 뜨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수로 업데이트 안 하게 애초에 막아놨네요. 그니까요. 거기에 부트 1, 2, 3, 4 있잖아요. 그 1에서 1이 SSD로 돼 있네. 그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 그 윈도우 뭐냐? 깔려 그거. 있는 거네 번째요. 네, F10 엔터 네, 설치. 설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다음 하시면 돼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끈 다음에 캡처보드 설치하고 SSD 추가하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전부 원격으로 들어가서 세팅해 드리면 돼요. 원래 장비들은 다 장착이 돼 있죠? 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단 쿨러랑 그 부품 먼저 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왜냐면 글카 될까요?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예 글카 새거 장착한 상태로 하는 게 나을 테니까. 그 글카에 보조전원 핀도 꼽으셔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안 꼽아도 되는 제품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1660 슈퍼가 1650 슈퍼였죠? 네, 맞아요. 문재인님이 추천해 주셨던 캡처보드 K 글카보다 게이 보니까 싼 라이브 게이머 캡처보드. 맞아요. 글카보다 보조전원 있는데 뭐지? 그 제품은 없는 그래요? 건가? 어디 거 사셨죠? 1650 슈퍼? 갤럭시. 갤럭시 보조전원 들어가는데 6핀 하나 들어가는데요? 윗면이 아니라 혹시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안 꼽았구나. 히키. 여판이 안 닫힐 것 같다? 그 공랭 쿨러가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여판이 안 닫힐 것 같이 보이죠? 열고 쓰세요, 그냥. 고양이에요.
고양이다. 어디 있어? 오른쪽. 야. 저요? 아 저는 컴퓨터가 애완동물인데요. 제 애완동물이 이미 있는데 질투나게 왜 키워요? 어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 야 너 뭐야? 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라고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야 아니 거기를 하여튼 아니 그거 먹지마. 아니 야 시끄럽잖아. 마이크를 씹어요. 아 그래 마이크 자꾸 씹어 여기가. 야 뭐야 피곤해. 여기 여기 빨리 끝내야지. 빨리 연결 끝. OBS 쓰시죠? 엑스플리? OBS 쓰는 게 나을까요? 네. 뭐 온도는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비디오 캡처 장치 드르르르르 이거 낮은 빛 보상 끄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낮아집니다. 낮은 빛 보상 켜놓으시면 이거 저조도에서 프레임이 날아가요. 보시면 빛 어두운 데서 막 렉 걸리는 거 같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끄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얼굴을 좀 더 이쁘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1280, 720 하시면 되고. 아~ 해상도가 낮으면 좀 더 약간 스무딩 된 것 같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캡처 모드 제대로 연결하신 거 맞나요? 안 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장치 관리자를 가볼게요. 멀티미디어 비디오 컨트롤러. 어? 꼬배지긴 꼬배진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를 철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거 깔았는데도 안 됐다. 그럼 드라이버만 따로 깔아보면 되겠죠? 오케이. 연결됐죠? 드라이버가 안 깔렸네요. 이렇게 하고 비디오는 당연히 60으로 올리시고 단순 너 고급으로 이거 끄시고 7500. 아니다. 이거죠? 이거. 글카 성출. 낮은 지원지가 및 품질 기본 설정 냅두시고 녹화 따로 하시나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 할당이 안 됐구나. 네. 아, 잠깐만 이거 D 드라이브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동영상 여기로 지정해두면 짜잔.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마이크 이걸로 들어가시고 방송컴 소리 그리고 게임컴 소리 됐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녹화를 켰는데 CPU 점유율은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팀뷰어죠 이거는? OBS에서 5%밖에 안 먹죠. 녹화 켜고 있는데 글카에서 이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글카 비디오 인코드라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가속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점유율은 뭐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원본 화질이 구려가지고 제대로 안 찍힐 텐데 원본 화질이 좀 좋은 걸 들어보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송출이 이 정도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좋다.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요? 아 네 확실히 게임 화면이 살짝 넣긴 하다. 제 이제 녹화본 자체도 약간 열화가 있을 테니까 아 이게 이중이라 그쵸 그쵸 두 번 열화된 거니까 실제로 게임하는 거 생각하면 좀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전에 방송하던 거에 비해서는 각도기가 훨씬 적을 거예요. 녹화 세팅은 다시 녹화 세팅도 이렇게 높이 하는지 몰랐어요. 기본적인 세팅은 요 정도면 됐고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하다가 문제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맥도마토님 세팅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원격으로 세팅해드리는 거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 거였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맥도마토님처럼 혹시나 특이한 그런 세팅 같은 거 있으면 촬영을 하셔도 된다고 하면 촬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문재기님 이런 컨텐츠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노력을 해서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별로다,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